이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분노할 편파 판정입니다.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주최국만 열광하는 올림픽이 되질 않기 바랍니다.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뽐낸 우리 선수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오늘을 위해 4년간 흘려온 땀이 피눈물로 바뀌었습니다. 정부와 대한체육회 빙상연맹은 국제빙상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IOC는 어제 있었던 판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.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올림픽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.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을 위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.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한국 선수들의 판정 논란과 불이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, 그리고 올림픽이 정치 도구화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합니다.